Previously on 남자 수업. 무사히 파도에 들어온 꽃남자들. 라면을 먹고 오르막을 오르고 절벽을 타고 야영지까지 도착한 그들. 무사히 생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무사히 시간을 보내기만 하는 게 목표다. 종아 여기 미끄러워. 뭐 여기서 여기 말 거야? 바람 부니까 던지자마자 잠가야 돼, 드랙을. 승우야, 일로 와봐. 그거는 가라앉거든? 잘 느껴. 바람 불어갖고 지금 느낌이 좀 많이 안 날 거야, 지금. 잘 모르겠잖아, 지금. 잘 모르겠으면, 처음에, 이제 속도감으로 던지잖아. 나도 좀 느낌 잘 안 오거든, 여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데서는. 던지잖아. 가라앉자마자 잠궈. 그래서 줄 이제 라인 유지됐지, 텐션. 감아. 감으면서 한번 여기서 한번 리프트. 그 다음 폴. 가라앉는 거. 줄만 해소하는 거야, 그냥. 리프트. 폴. 다시 라인 텐션 유지된 다음에 다시 리프트. 그다음 폴. 못 끊겠어? 끊는 거 못 하겠어? 끊는 것도 기술이야. 끊어야 돼, 그것도. 계속 끊을 수가 없잖아. 드랙을 잠궈, 한번. 꽉 잠궈. 꽉 잠궜어? 어? 꽉 잠궈. 그리고 저기 손 넣어서 그래. 끊는 것도 기술이라고. 감아. 어? 어, 빠르네. 물개가 있는데. 그럼 뭐 있나 보다. 어, 맞아. 그래, 그것도 기술이야. 해초 같은 거나 뭐 여기는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뭐 해삼에 걸렸을 수도 있고 멍게에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거의 동해 얘기고 여기는 멍게 해삼은 잘해. 어? 터졌네, 이거에. 이게 낚싯대가 구리인 구리구나? 네. 아, 이렇게 그러네. 끊어졌네. 아, 갑자기나. 응? 저 때문에 바빠가지고. 원래 다 그거 감아라고 하는 거야.
바람 많이 불 때는 물고기들이 움직이니? 글쎄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캐스팅만 잘 되고 착수만 잘 되면? 내 옆에서 봐줄게 계속. 어차피 나도 못 잡을 것 같아. 잡으셔야지. 저기 있어요. 저 연결해야 되구나. 아, 하고 있어 지금. 나 이거 연결 또 해. 어우 추워. 개 추워. LT 그냥 뭐냐 도시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되게 빨라. 3G 단위. 숨소리 어떻게? 둘 다 놓고서 뚜껑 닫으면 둘 다 될 거야. 너무 커서. 베어그레스는 뭐 멋있어. 제일 좋은 곳에 근데 진짜 뭐 아웃도어의 고든 냄지? 뭐 그런 사람이야. 아웃도어 쿠파랑. 집은 그냥 낚시하러 왔네. 왜 안 되지? 옆에서. 응. 어허. 여깄다. 뭐, 뭐냐. 놀러 온 것도 뭐냐. 야유회처럼 보자. 그 윤택이 아셔?
김치를 했었는데 김치를 까먹었어. 어, 김치 어디 갔지? 광다리 어디 있어? 김치. 안쪽까지 차 다? 요만큼만 남지, 요만큼. 그래요? 작은 고기도 아줌마가 구워줬음. 우와. 호박도 지금 막 땄다. 이런 맛으로 온 거야, 이런 맛. 맛있지 않아서 자연식. 근데 맛있어? 알죠. 조금 더 줘? 네. 이거 엄마 그거 또? 네.
좀 너무 흥분을. 반칙 때문에 그냥 우리 점이 너무 이렇게 되고. 자기 앞에서 그려버리니까. 우리 운동장에서 그려버리니까. 너무. 아, 시원해요. 차가워. 애들 두 명이 타도 돼? 아, 혼자 타도 되고 두 명이 타도 돼. 들어오나 봐, 나 처음에 포지션이 아닌데. 너무 잘 맞는. 이거 아니야? 아니야?